이번에는 홍범도 장군님 아시죠? 그게 아마 문재인 정권 때였을 거야. 그래서 그분의 유해를 모시고 오면서 우리나라 군 수소통기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모시고 오고. 근데 요즘에 이제 나도 잠깐 봤는데 국방부에서 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 군상을 없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왜 그런지. 그 씨발 미친놈들 아니야. 나 욕을 안 하려고 그래도 홍범도라는 장군님이 누구냐는 거지. 그분이 하신 업장이 업적이 뭐 전투 중에 건 전쟁 중에 그건 누구도 모르는 얘기야. 근데 그분은 충신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충신을 갖다가 없앤다. 그분이 뭐 빨치산이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되지? 그럼 일본하고 싸웠던 그 충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을 갖다가 매국노가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유해부터 해가지고 그분의 그 육사에 있는 동상까지 없앤다는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 자꾸 친일로 가지? 갑자기 나라님 바꾸고 나서부터 친일이잖아. 오염수를 뿌린다고 하고 이제 결정돼 있지 그거. 우리나라의 충신을 하나로 역사를 지우는 거고 진짜 우리나라가 친일화되고 있구나. 그냥 홍범도라는 분은 충신 홍범도가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자꾸 없어지고 지워지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독도 분쟁도 있고 갈수록 이게 더 있고 뭐 어떤 설은 보니까 일본에서는 뭐 독도 문제 때문에 뭐 몇만 엔을 갖다가 책정을 하고 정부 지원해서 하고 있고 또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억을 계속 삭감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난 이거는 제대로 그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잡을 거라고 봐. 진짜 이거 내 증조할아버지가 내 고조할아버지가 정말 한순간에 충신해서 한순간에 이게 대역죄인이 되는 일인데 국방부인지 군방부인지 민방위부인지 정말 그 사람들이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